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요셉의 고난과 형통을 통해 본 영적 공식. 요셉은 여러 단계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형통함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요셉이 애굽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특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다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며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감옥으로부터 불려나왔을 때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기근 중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선처를 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비록 애굽에서 호화로운 총리 대신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땅인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은 후에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해골을 가져다가 본향 여호와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영적 일체감이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고 리브가를 통해 아브라함 가문의 믿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유황불 심판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는 헤세드가 52회가 나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다정하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칭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무한정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여호와의 헤세드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헤세드를 보내실 때 그리스도의 온기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종살이 속에서 요셉의 감옥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헤세드 즉 그리스도로 요셉 곁에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가 요셉의 삶 속에 임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며 favor, 은총, 특별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전반적인 사물을 보도록 위임을 받았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제1자로 세워 나라의 국고를 완전히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이나 위기 혹은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헤세드인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했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종으로나 죄수로나 혹은 애굽의 이인자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있는 영적 공식은 헤세드, 헨 그리고 형통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세 번 나오는데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감옥살이 할 때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형통하다, 짤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앞으로 뚫고 나가다, 깨치고 나아가다, 넘다, 번성하다는 뜻인데 어떤 역경이나 불행을 뚫고 깨치고 넘어서 번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역경과 불행을 깨치고 넘어가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요 번성이었을까요?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곧 번영이요 성공이라고 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신화가 아니라 기근과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과 사망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의 꿈은 마귀와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인간들을 사망에서 구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영광이요 목적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여 다시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의 종착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불신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공이요 번영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영적 공식인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 헨, 빛과 소금, 형통,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꿈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